예, 화가하지 마세요라는 책을 낸 계기가 뭔가 하면 옆에는 박시우 화가를 만난 게 만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서 기념비적인 그런 건 아닙니다. 아직 유명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뭔가 하면은, 아까 제가 우리 저기 송재진 선생님하고 잠깐 얘기했었는데, 여기서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출판사 우리 박종국 대표가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은, 제 고향에다가 보니까 이런 문화를 조금씩 내리고 싶어요. 서울에서 화가도 억지로 데리고 오고, 사실은 좀 불편한 건 많습니다만, 그래서 좀 제 고향이고 하다가 보니까 조금씩 한 발씩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가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미술계가 화랑과 그림이 친해요. 화랑과 화가가 친해야 되는데 화랑과 그림이 친하다가 보니까 그림이 안 팔려버리면 화랑은 그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화가를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화가의 생명이 너무 짧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화랑은 그러니까 갤러리스트는 아티스트랑 친해가지고 화가의 철학과 화가의 사상을 만들어주고 유지하고 보존해야 되는 책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미술시장이 작다가 보니까 그림만 하니까 팔고 빠져버립니다. 근데 지금 역사가 자꾸 단절돼요. 그래서 이번에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이 박경욱 대표하고 뜻이 맞아가지고 책을 내주기도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젊은 원래 나이 밝혀도 돼요? 원래 딱 40살이에요. 40살이니까 아직은 미술인 초보거든요.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10년 지났는데 앞으로 제가 10년만 더 화가랑 더 친하고 이 박시우라는 화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철학이 자꾸 제가 끄집어내서 만들어내면은 참다운 예술가 화가가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점이 지금 이 고향이고 첫 책이고 또 박경욱 대표가 해주고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뭐 좀 어렵진 않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그림의 특색이요. 한 20년 전부터 화가가 그려왔던 그림이 병화예요. 제일 앞에 있는 그림은 몇 년도죠? 2003년도부터 그래 지금 그 전에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때부터 해가지고 2019년까지 옮겨지는 그림들이거든요. 뭐 이거는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출판사 우리 박경욱 대표가 그림이 팔리겠나 그런데 그림 안 팔리면 책값 안 나와요. 좀 사주세요. 이 친구 책값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건 솔직한 얘기고요. 어느 정도 돼야 이 친구도 탄력을 받아가지고 책 인쇄비를 내고 또 다른 작가도 발굴하고 할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뭐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 전속 화가다 보니까 저 몇 그림 빼고는 최근작 빼고는 그 작품 가격은 50% 났어요. 서울에서 판매한 가격보다. 어제 가격 적으면서 전에 좀 짜증을 냈지만 어떡합니까? 뭐 저기 이 제가 가격이거든요. 아직은 나중에 이게 화가가 판매가 되잖아요. 값이 바뀝니다. 근데 저기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는데 포장 100호짜리 2,000~3,000 정도 되잖아요.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요 화가가 값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을이 돼요. 현재는 제가 갑입니다. 이게 3년이 갈지 4년이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까지는 제가 전횡을 부려보려고요. 나중에 뭐 당하면 당하는 대로 가죠 뭐 어쩔 수 있으니까. 그림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앞에 그림은 빼고요. 처음에 쭉 시작해 오다가 여기서부터 그림 설명할게요. 저기 그림 이상하게 생겼죠? 어? 보테르 그림 처음 보테르가 피카소 그림을 보고 뺏긴 다시 한번 뺏긴 거예요. 저기 그림이 본작은 피카소 그림인데 페르난도 보테르라고 뚱뚱하게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그림을 다시 한번 우리 저기 시우 화가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냅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은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산미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나오는 뭐 지혜, 용기, 뭐 건강 이런 세 명의 여신이 있는 그림이 이 현존하는 가장 많은 복제가 있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피카소하고 고도도 그리고 모든 거의 대다수 유명한 화가들이 다 그려냅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화가는 자기 그림을 그리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고 배우게 되거든. 사람도 옹알이를 시작하고 사투리까지 따라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화가가 자기보다 훌륭한 예술가의 작품을 보고 그 작품에 대해서 훅 옵니다. 아 좋다라고 하는 훅 다가서는 그 그림들을 지우화가도 그려낸 그림이거든요. 저 때부터 언젠가 하면은 아까 몇 분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이 몇 할 때 몇 시리즈를 그릴 때 이 그 그림입니다.
근데 선샤인이 있고 라이트가 있죠. 이 화가는 선샤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햇볕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요, 햇볕이 낮게로 오는 것이 한 번에 쏟아집니다.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뒤집어버리죠. 근데 화가가 그 옆에 있는 고어 그림이 참나무가 있는 밀밭하고 여기는 투우하는 그림인데 그림을 보고 햇볕이 쏟아지듯이 강하게 모든 것을 뒤덮여버린 거죠. 그리고 뒤덮여버린 밑그림은 사실 그림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 그 그림을 따라 그렸습니다. 거기에다가 햇볕이 쏟아지듯이 색깔 다 뒤집어버렸습니다. 거기에도 또 하나 더 있죠. 우리 그림에는 햇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창틈을 뒤집고 오는 햇살 같은 것들. 그것이 라인입니다. 자세히 보면 하나하나 따냅니다. 볕과 근데 햇볕과 햇살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복되어서 저렇게 이 라인이 따져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요, 좋은 예술가에 대한 헌정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많이 일어납니다. 보테로 같은 경우에는 자기 그림이 없을 정도로 남의 그림을 다 보고 베끼죠. 다 그립니다. 이런 패러디를 합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니죠. 패러디입니다. 이쪽에서부터 하트 시리즈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 선샤인 시리즈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한 번에 옵니다. 애정이라고 행복이라는 것도 한 번에 쏟아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햇볕과 라인을 따면서 햇살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트를 보더라도 하트 안에 담겨져 있는 개개의 햇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림을 자세히 보면 숨겨진 그림도 많아요. 어떤 그림 같은 경우에는 하트인데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것도 있어요. 사람 얼굴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그려냅니다. 이게 화가가 변해가는 과정이거든요. 제가 감히 여기서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어떤 화가가 20년 내지 30년 동안 같은 종류의 그림만 그려왔다면 저는 그걸 두 가지로 봅니다. 아주 바보이거나 아주 사기꾼이거나. 그것은 뭔가 하면요, 그것밖에 못한다는 건 바보죠. 생각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면 그림도 변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면서 그것만 그렸던 건 사기죠.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림을 판매해야 되는 시대였지만 지금부터 한참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술가의 사상과 예술가의 철학이 판매되는 시기입니다. 피카소의 사상을 이해하고 가끔 강의를 나가면 그래요. 앤디 워홀 그림 왜 좋으냐? 기회 되면 언젠가 강의 한번 해드릴 텐데 앤디 워홀도 사회적, 역사적, 철학적, 문학적, 자본주의적 관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과정 중에 있는 그림들이고 이쪽 시리즈 같은 경우는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 작년인가요? 부산? 저지 초대전 했었을 때, 이, 집과 원장님한테 주문 제작 받은 게 있었어요. 그때 주문 제작 받은 걸 줄 그리면서 한 점은 그분이 가져가고 같이 그렸을 때의 그림인데, 이것도, 화가가 생각할 때, 가장이라고 하는 것,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벽이죠. 막혀있는 벽이 벽창의 벽이 아니고, 단단하고 튼튼하고 안정적이고 보호하고 있는 벽. 그것을 가장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하트는 엄마의 사랑입니다. 그 옆에 주변에 있는 것들은 아이들이, 자녀들이에요. 그냥 저기,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 행복이라고 하는 것, 화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꾸며내는가에 대한 작품입니다. 막연한 그림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기, 이, 그런 말을 저 가끔 합니다. 화가는 안 보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이게 하는 것이 화가의 영역이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처음부터 그랬지만은 좋은 화가는 보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보이는 걸 통해 드러내기 많이 하죠. 보이는 것을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집어넣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 회화라고 하는 페인팅이라는 부분과 좀 달라지게 됩니다. 최근에 와가지고는 또다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그려진 그림인데 지금 와가지고는 또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전에는 햇살과 햇볕과 역사, 시간성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자신에게 다 들어왔지만은 최근에 와가지고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 화목이라고 하는 것, 행복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트를 그린다고 행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행복을 그린다고 했을 때는 행복 그 자체는 누구도 못 그립니다. 그릴 방법이 없습니다. 대신에 그러한 행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겼을까, 행복이라는 모양이 어떤 것일까라고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현재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또 다른 변화를 가질 겁니다.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현재는 제 입장에서는 전속화가로서 저는 연명했습니다만 처음 시작한 것은 뭔가 하면 가능성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유가 안 된다고 그래도 조금 좀
저는 지금 화가를 위해서 그림을 사는 게 아니고 출판사 사장 때문에 그림을 좀 팔아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좀 책값이 많이 들어간 인쇄비를 빼주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내려가지고 화가가 가지고 있는 작품 가격을 많이 낮춰가지고 돈을 좀 부딪히는 밖에 없거든요. 그건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좀 어쩌록 어제부터 걱정을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오지 않으면 어떡하냐. 그건 상관없습니다. 처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 고향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 문화 활동을 하면은 이제 이기적일지 모르겠습니다. 화가가 저한테 어떤 이 앵벌이일지도 몰라요. 이 문화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힘은 여기인 것 같아요. 고향이 선배님 계시고 친구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지는 고향의 모습이 보고 싶어 시작했는데 어쨌든 출판사 선생님이 계시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위자 이따가 뭐 이번이 책이 두 번째인데 해보니까 사실 그래요. 처음에 할 때는 뭐 여기저기 찔러가지고 많이 오시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뭐 카톡으로만 초대를 다 했어요. 메시지하고 뭐 많이 오시는 것도 그렇고 이제 관심 있으신 분은 없지 했는데 사실은 좀 잠깐 좀 미안한 부분이 좀 있어요. 많지 않아서. 근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역 문화에 대해 관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뭐 그림은 뭐 저도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해서 전시를 하고 뭐 해봐야 뭐 얼마나 오겠어요. 와서 보시는 분들도 이해도 떨어지시고 이제 그런 부분은 잘 보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는 지금 책도 같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이해도가 더 빨리 오고 어떻게 하면은 화가가 될 수 있는 건지 뭐 화가는 어떻게 생기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설명이 되니까 이제 같이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지역 문화에 관한 부분은 좀 금방 말씀하셨듯이 출판 기념이라는 게 지금 많이 없어요. 영지에서 해봐야 뭐 어떤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도로 만들어서 뭐 이제 전시하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젊은 작가들 그것도 영지 사람이 아닌 분이 와서 그 전시를 한다는 게 되게 큰 의미가 있어서 이제 처음에 얘기를 할 때 같이 이제 의기투합이 돼서 좀 하게 됐거든요. 요 시리즈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정수아랑이라고 서울에서 지금 이제 개관을 새로 해요. 11월 30일 날. 하는 그 시리즈 작업 중에 지금 1번이에요. 전속 작가 중에 제일 최애를 하는 모양이에요. 이제 이게 시리즈가 이제 몇 번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계속 이제 작가하고 이제 원장님하고 같이 이제 서로 대화하듯이 모든 걸 다 풀어나가는 그런 이제 시리즈를 만드는 그런 첫 번째 작업이라서 의미도 좀 깊고요. 뭐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라서 제가 뭐 다른 말을 할 건 없는데 지금 저도 뭐 앞으로 몇 권 책을 낼지 모르지만 계속 한번 같이 가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또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먼 길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제일 멀어. 네? 가까워. 그렇죠. 우리 의리야. 네. 이렇게 제 간단한 소개를 드리자면 이렇게 부모님 두 분 다 미술을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림을 시작하는 거는 당연했고 자연스러웠고 제일 쉽고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그림을 선택하게 됐고 제일 잘하고 자신 있는 부분도 그림인 것 같아요. 네, 드시면서. 제가 체력적으로 좀 저질이라 그림 아니면은 할 수 있는 게 좀 없거든요. 네. 그래서 평생 할 것 같아요. 아니요. 평생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제가 2003년 전에 그림을 안 그렸던 적이 있어요. 예. 되게 많이 우울했었거든요. 예. 예. 그래가지고 많이 힘든 적도 겪었고 그림을 안 그리면 내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니까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예. 그리고 저희 박경국 대표님이랑 박정수 단장님 덕분에 이렇게 책도 낼 수 있고 영주 와서 이렇게 전시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간 되세요.